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아기를 축복했지만 자모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엄마 아빠들 많이 있습니다. 이 본당에 많이 들어오고 싶을 텐데 제가 늘 예언하지만 애들은 큽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고요. 또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방방곡곡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대강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하게, 우리 똑같은 본문으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험하지만 때로는 죽음과 억눌림과 눈먼 자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제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오른 말이었어요. 달리다굼. 죽어있는 소녀, 그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벽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억눌림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내가 오늘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불렀던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황무합니까?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눌림의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든 악들로 인하여 우리는 참 어두운 세상을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목사가 되고 26년 만에 처음으로 교인들로부터 만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생 한질,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미생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요즘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죠. 주인공 장그래,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 사회에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런데 그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 중에 그는 정직원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장그래를 질투하면서 스스로 자기 어둠에 갇힌
장백기 맞나요? 네, 그런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가 그런 많은 구조적인 모순들을 보여주는데 참 이상하게 드라마가 따뜻합니다. 이유는 그 힘들고 아파하는 장그래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를 미워하던 그 사람이 장그래를 보기 시작하고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그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이나 이기적인 문제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엎어서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혹시 여러분들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좀 나이가 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저도 예전에 보았던 그 스티브 맥퀸하고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참 멋졌던 그런 영화를 기억합니다. 빠삐용, 정말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30년 동안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서 수없이 탈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탈출에 성공할 때 그의 친구 드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빠삐용이 탈출을 하고 영화는 끝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탈출한 빠삐용은 남미에 가서 돈을 벌고 자기를 억울하게 이 감옥에 넣었던 검사를 찾기 위해 헤맵니다. 결국 찾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는 그의 고향에서 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고백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가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들에게 자유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그런데 어떤 힘을 가진 자들도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힘은 또 하나의 억압과 또 하나의 억눌림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올 한 해 저는 교인들과 함께 M비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부서별로 모여서 의논하고 미래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사랑만 깨달아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다 자기 방식이에요. 나에게 만족이 주지 않으면 다 불만스러워요. 저에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한인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발칸반도를 지나가게 됐어요. 사라예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됐는데 사라예보 하면 뭐가 떠오르나, 세계 1차 대전의 진원지가 되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그 암살됐던 곳 맞죠? 이에리사가 금메달 딴 곳이 사라예보 아닌가요? 그냥 제가 우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라예보에 들어갔을 때 구도시와 신도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도시에 정말 많은 총자국들이, 포탄에 허물어진 건물들이 보입니다. 1991년부터 95년까지 1400일이 넘는 날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최장기간 도시를 포위하고 총격전이 일어났던 곳이 사라예보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이, 종족의 문제, 그리고 그 사라예보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나는 곳이고 서로 종교의 우월성을 가지고 수없이 사람을 많이 죽였던 곳입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저격수가 죽입니다. 4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됐고 물을 먹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물을 먹으러 나오면 저격수가 총을 쏩니다. 여러분, 1400일 동안 그렇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000명입니다 그 중에 1,600명의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체를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서 올림픽이 열렸던 축구장 그 시체의 매립지로 써야 될 만큼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몇 년 전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케냐를 지나 탄자니아를 지나 루안다에 갔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분이 루안다의 한 무덤에 저를 인도했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묻혀진 그 무덤,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100일 동안 종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고 천만 명이 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117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100일 동안 40만 명의 고아들이 생겨났어요.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종족이라고 죽이기 시작했고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 형제가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싸우고 죽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명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벌하자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인류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며 산다면 결국 눈과 이를 가진 인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이 억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부정의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눌린 자의 원한과 누르는 자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럼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불안함을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시편인 것 같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시편이 탄식의 시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인간의 심연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시편, 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을 우리는 찬양으로 기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아픔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찬양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악은 어떤 문제입니까?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민족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패역과 죄악을 우리들의 삶에서 목격하고 살아갑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하나를 고르라라고 하면 아마 주저함 없이 시편 23편을 고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로, 시냇가로 인도하신, 너무나 목가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목가적인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억누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사단에게 억눌려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불러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회 동안 귀신에게 눌려있던 이 비참한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이 여인은 더욱더 비참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사단에게 눌려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의 눈에 전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와 억눌린 자가 있어야 이 지배층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억눌린 자의 이유를 정당화하며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크리스찬 국가에서 행했던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노예들을 향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걸고 나가서 전쟁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아픈 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이 여인도 18회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았던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내가 이 여인의 매임을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불의한 일을 다 처없앨 거야 어쩌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칼을 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이 힘으로 이 땅을 바꿔놓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칼도 없이 궁중의 권력도 없이 낮은 곳에 오셔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 11년 제가 목사로서 26년을 지나오며 설교할 때마다 저에게는 절망감이 많이 쌓여갑니다 왠지 아세요? 어쩌면 사람들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안 변해요? 듣는 건 듣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변해요 저 목회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이 절망감을 느꼈던 이유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논리로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절망감만이 찾아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난 한 두 달 제가 너무너무 아픈 힘든 시간을 지나가며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구나 아프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내가 힘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깨달아졌어요 약함이 강함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은 힘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약함을 통하여 약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오늘날 이 땅 위에 실현되지 않는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었어요. 수년 전 제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설교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도전. 너 위대한 일을 꿈꾸지 말고 내 눈앞에 필요한 일을 해라.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NGO를 만들게 된 일이었어요. 몇 년 동안 중앙우체국에서 출산용품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데 대도시에 살지 못하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 어렵게 찾아서 거기에서 출산용품을 패킹해서 거기서 바로 보내주는 겁니다. 매년 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중앙우체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요일 날 그 행사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봉사하고 참여했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되었던 것은 지난해에 그 출산용품을 받고 보낸 어떤 다문화 가정의 여인이었어요. 아마 편지가 있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면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하게 삐뚤삐뚤한 그리고 맞춤법도 틀린 그런 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지나 쉘마라고 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2013년 12월 14일 토요일에 출산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행복하고 기뻤어요. 우리 아가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 시집 와서 이런 선물도 받고 시집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남편도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 우리 아가 태어나면 행복하게 잘 살게요. 고맙습니다. 네팔에서 와서 우리나라 시골에서 다문화 가정의 엄마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찾아왔던 이 작은 선물 하나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시집 온 것이 감사하게 만들어졌어요. 고맙다고 만들어졌어요. 눌림과 억압에 대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자유함이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힘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크리스마스에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눌려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질병의 고통에서 낫든지 더 이상 그 질병의 고통이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행사를 마치고 참여했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이제는 매스컴에서 다 밝혀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번 우리 새학이 축복할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몽두두라고 하는 물티슈입니다. 우리나라 소위 1위라고 하는 이 몽두두 물티슈가 어느 날 폭탄을 맞았어요. 누군가의 음해로 거기에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반환이 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 몽두두의 우리 젊은 사업가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울었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이 물건이 저 엄마들에게 저게 유해한 것으로 왜 이런 것을 주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처럼 선교하고 열심히 살았던 때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음해를 받고 이런 억눌림을 당해야 되나요? 이해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함으로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만일 네가 나와 멀어져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했다면 네가 나를 떠나가지 않았겠니? 지금 그 회사가 회복되고 얼마나 매출이 올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스코틀랜드의 마가렛이라고 한 여인이 인후암으로 너무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말로 하지 못하고 글을 남겼던 메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이 최악의 것은 아닙니다. 암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파괴할 수 없고 소망을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을 부패시킬 수 없고 평안을 갉아먹을 수 없고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우정을 죽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용기를 눌러버릴 수 없고 성령의 불을 끌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말기암과 싸우고 있던 항암제로 치료를 하던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 고통스러운 시련을 항암제처럼 사용하시어 제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모두 멸하고 죽이고 없애주소서. 우리는 고통에 억눌릴 수도 있고 고통에서 자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찾아올 질병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들이 자유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고통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이기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야기하기가 참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너무너무 마음 아팠잖아요. 그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장을 욕했고 선원들을 욕했고 일찍 구하지 못한 해경을 욕했고 정부를 욕했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욕했어요. 근데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체질상 냉수욕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아서 제가 냉수욕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졌던 그 바다의 온도가 12도였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들이 냉탕에 들어간 온도가 18도쯤 됩니다. 그 차가운 물이 12도의 물에 들어가서 한 시간도 살지 못합니다. 에어포켓? 그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 에어포켓 생기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우리는 마녀사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슈퍼 갑질을 하는 국회의원이 생기고 뻔뻔스러운 가족 대표가 생겨서 우리는 또 손가락질하며 더 이상 그들을 아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며 우리들은 책임에서 면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를 찾지 마라. 같이 아파해줘라. 이유를 찾지 마라.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논쟁을 많이 했어요.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개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사회를 바꿔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저에게 주셨던 정말 좋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자유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안수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일에 가사 품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또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짓눌려 있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 여러분들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아픈 곳에, 너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작은 일,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도 있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들이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질병의 문제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미움으로, 분노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이유를 찾으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4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들의 헌신,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